무릎 열고 발끝을 붙인 다이아몬드 상태에서 다리 내렸다가 올리며 아랫배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무릎 접어들고 한 다리씩 뻗으며 상체도 함께 틀어주세요. 상체 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복부 자극이 오는 정도만 상체를 옆으로 보내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옆으로 보내며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 더 수축해 볼게요.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볼게요.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다리를 서서 멀리 뻗으며 따라해주세요. 무릎 세우고 누워 상체 살짝 들어 상체 옆으로 보내며 손끝으로 뒤꿈치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반대쪽으로 누워 상체 살짝 위로 올라올게요. 호흡 내쉴 때 상체 들며 복부 수축해주세요. 팔꿈치 세우고 두 다리를 들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위에 다리 들어 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면 동작 이어가 주세요. 옆으로 누워 상체를 살짝 위로 들고 올라와 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두 다리 들고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무릎을 힘있게 당겨 주세요.
팔과 다리 멀리 뻗었다가 상체 대며 무릎 접어 동그랗게 모아볼게요. 다리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선 위로 뻗었다가 뽐내시며 올라와 주세요.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한 다리씩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두 다리 가볍게 교차하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손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손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한 손씩 반대쪽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상체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끝 반대쪽으로 멀리 뻗어 볼게요.
손머리 깍지 껴 고개 들고 무릎 접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리며 발끝 터치해 볼게요. 복부 힘 느끼며 한 발씩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무릎 세운 상태에서 한 무릎씩 당기며 무릎 쪽으로 상체 보내볼게요.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한 손 바닥 누르며 상체 올라오며 반대다리 만나볼게요. 머리와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댈 때 반대다리 만나고 돌아와 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누르며 복부 자극 느껴볼게요. 두 다리 가볍게 교차하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활력입니다.
발레테라핏.